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이 말씀을 읽고요 저희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구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입니다. 큰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정복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분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반,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게 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정복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복한 그 땅이 모두가 만족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복만큼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분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처음에 그 저기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사해 보이십니까? 사해 옆에 있는 성이 여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중부를 이제 잘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중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부에 하솔왕 야빈과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마쳐져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해가 져요. 승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놓치면 내일은 또 새롭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내려가는 해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는 달이 올라오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럼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정복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으면 이길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 오후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눠주었냐면요, 저기 요단강이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판, 그리고 서쪽에 아홉 지파판,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나눠줬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에는 밑에서부터 시므온,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요, 어떤 지파는 땅이 좀 적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이 서 있는 지파별로 그 이제 나누어준 땅의 그림은 저렇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제가 구글 맵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지금 남쪽 지역은 초록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는 무슨 땅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살기 힘들다는 땅이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쪽은 어떻습니까? 푸르죠.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조그만 땅이지만 많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땅이 누가 있냐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뽑기 했어요. 땅을 열두 지파가 이제 열두 정탐꾼이가 다 정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열두 지파 족장들이 와서 이제 제비뽑아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은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쪽에는 시돈인들의 영토가 있었다. 레바논도 역시 시돈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애굽 남쪽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땅은 다 정복된 게 아니라 정복된 부분도 있고 정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출애굽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믿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나왔고요. 광야 38년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물을 주시고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와 전쟁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고요,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땅들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정복해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영원한 모양 하늘까지 가는 그 모든 길에 시작부터 진행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열두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을까요? 정복한 땅입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까? 자, 이제 그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은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 지파별로 어느 땅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 그렇지 내 땅이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 우리 지파 이름이 있고 어느 어느 땅을 줬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 저기 가운데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많지만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라고 그러면 정말 제일 큰 지파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저기 갈릴리 위쪽만큼 좋은 땅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미니까. 땅을 좀 더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15절,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임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오케이, 좁을 수도 있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좁으면 있는 땅만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16절, 요셉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우, 그 사람들요 어마어마해요. 무기가 최신 무기인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까 오전에 아침에 우리 장모님들 시간을 쓰실 때도 여러 번 언급된 거지만 2020년도 쉽지 않은 해이고 2021년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히 정복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의 분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분평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두 정탐꾼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 밥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열 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였다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나누는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요, 이제 기본적인 정복을 끝냈습니다. 지파들이에게 땅을 분배해 줬고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찾아왔냐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합니다. 지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밟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같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뭘 새롭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갈렙이 한 일이 뭐냐면 45년 전에 자 우리 여러분 여기 한장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준비가 됐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됐냐면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갈렙이 몇 년을 기다리냐면요 45년을 기다려요. 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살에 아이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성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한순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커요. 여러분 갈렙이요 45년을 입 꼭 다물고 갈렙이 얘기를 4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떤 길을 따라가냐면 목적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뭐가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고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기도했거든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38년 동안 그 말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아직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 이날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준비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악자석과 저큰 성읍이 있지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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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곳을 요청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동요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요,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을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는 대로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가려놓은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하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저희가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어떤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갈렙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랴세벨이라는 곳이 15절에 보면 드빌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그 보이십니까? 제가 그 빨갛게 동그라미 한 그 저 지역인데 저 지역이 그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저 요충지를, 저 요새를 누가 가서 점령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나오고 사사기 1장에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되는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똑같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일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재림교회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악사를,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 했냐면,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건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갈렙은, 갈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갈렙에게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점령했던 그 믿음이 혈통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 땅은 자기가 점령하지 않고 나와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갈렙의 동생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그 믿음으로 또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 갈렙과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악사라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진정한 유산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늘 가서 금도성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금도성 예루살렘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 간구하고 받아야 될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거장 갈렙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그 믿음이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온니엘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져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야기가 요만큼 하고 끝나는 게 그 시대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떡 먹은 사람들 셀 때 여자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여러분 족보에 여자 이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뭐 이렇게 좀 편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누구 얘기가 기록되냐면요,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의 딸 역시 믿음의 딸인데 이 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여기 동일하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사사기 9에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 악사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사가 한 일이 뭐냐면 나귀에서 내려요. 여러분, 이제 이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 출가할 텐데 출가할 때 악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정복한 그 땅 중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고. 그리고 악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귀에서 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중하게 겸손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악사가 뭐 아버지에게 구할 거니까 뭐 내리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정말 정중하게 그의 마음을 다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요구할 때 어떤 태도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접근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악사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요.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남방 땅, 네게부 땅인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린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아주 황량하고 메마른 땅입니까? 황량하고 메마른 땅인데 그 땅을 요구할 때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근데 복이라고 불러요. 자, 정복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나 메마르고 건조한 땅,
복이 아닌데 악사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삶을 인도하시면서 펼쳐주시는 땅들이 사실은 물이 흐르고 그늘이 우거지고 아주 땅이 기름진 그런 땅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걸어가는 땅을 보면 죄 포장도 돼 있지 않고 돌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넘어가야 될 산도 있고 뭐 아무리 가도 물은 보이지 않고 그런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땅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해필이면 나한테는 이런 땅 주시고 쟤한테는 좋은 땅 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실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 요구합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뭐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주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마땅하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사는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가서 제비를 뽑으려면 좀 좋은데 뽑지 해피를 이런데 뽑고 이게 황량하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2020년에도 그랬는데 2021년도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고 답답하죠.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악사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냐면 아버지 그 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샘물도 주십시오. 여러분 비옥하지 않은 땅도 감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황량한 땅에 물이 공급되면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량하고 황량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황량하고 메마르고 간주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 길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가지를 더 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주십시오.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이 있으면 그곳이 아무리 황량한 곳일지라도 옥토가 됩니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줍니다. 아 여러분 갈렙이요 악사가 그 기도를 했더니 위에 있는 샘도 주고 아래에 있는 샘도 주고 여러분 다 줬어요. 이제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공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을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했을 때 아버지가 윗샘을 주고 아랫샘을 준 것처럼 이제 정말 답답하고
요즘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생수,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옥토가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보다 더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가서 간구하시게 되기를 절이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거장 갈렙의 믿음이 이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갈렙의 이야기, 온니엘의 이야기, 악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언제나 늘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면 다 따라옵니다. 붙잡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남방으로 나를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